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.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벽진면 자선리에 있는 반듯한 집터, 산골 오지에 집터 하나 소개하려고 현장에 왔습니다. 관리가 안 되다 보니 완전히 뭐 폐가 흉가 수준인데, 살짝만 걷어내면은 옛날 명당 집터가 나타납니다. 지금 정면에 보이는 큰 나무는 오동나무입니다. 오동나무가 있고요, 감나무도 있고, 유실수는 감나무만 보이나 그렇습니다. 그리고 돌아가면서 돌담으로 축대 내지는 또 담을 쌓아 놓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자, 이곳의 부지 면적은 215평입니다. 그리고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. 금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. 전용비는 없습니다. 지목이 돼지기 때문에 바로 건축 도면 그려서 건물을 지으시면 됩니다. 약 80평 정도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목표지가 엉망입니다. 참고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해서 금액은 사장님과 협의해서 저렴하게 해놓았다라고 보면 됩니다. 자, 이 도로로 보니까 상수도 갈로가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. 즉발해서 상수도 인입 가능하고, 그 다음에 하수도 배관공사도 가능하다. 지금 도로로 구구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도 배관공사도 가능하다. 자, 우리 집터, 이거는 우리 집터 아닙니다. 우리 집터는 지금 돌담으로 석축 호박돌로 이렇게 옛날로 어르신들이 다 쌓아 놓았습니다. 이건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. 사람 손으로 쌓은 그 돌담은 그 정도로 견고하다 이래 보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울타리 돌담이 체제가 있다. 자,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은 철거를 못했습니다. 건물이 왜 이러냐고요? 사정이 있습니다. 전기 합선으로 인해서 예전에 불이 났답니다. 그래서 철거를 못하고 있는데요. 철거를 할까 말까 뭐 그거 하시는데,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해서 나중에 사는 분이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. 아니면 뭐 철거를 해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감나무가 쉽게 되어져 있고요. 그 다음에 요거는 오동나무입니다. 오동나무는 이렇게 크게 키울 이유가 없는데 뭔 이유가 있겠죠. 이렇게 무슨 날파리가 이렇게 달라드노. 자, 사정에 의해서 집이 지금 전소가 되지는 않았고 일부 좀 탔습니다. 저쪽에 전기 합선으로 해서 불이 났답니다. 지금은 우리 사장님 내부는 성주읍에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모 반듯합니다. 허실 없습니다. 자, 상수도 갈로 지나가고 있고요. 그리고 위에 또 민가가 한 채 있습니다. 채 엉망이다, 그죠? 뒤쪽에는 이제 대나무가 울창백배 있네요. 그리고 우리 저 집터의 건물은 지금 정남향으로 안치저가 있네요. 날파리가 앵앵거린다. 여 뽕나무도 있고요. 자, 지금 우리 집터에 있는 불탄 조리식 판넬집은 이쪽 방향이 남향입니다. 그래서 나중에 저쪽편에서 이쪽편 방향으로 남향으로 건물을 앉히시면 됩니다. 그 마을이 꽤 커요. 그리고 아늑하고 조용하고 기아집이 많다. 이 기아집 좋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벽진면 자선리에 있는 산골 집터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.
이놈의 파리. 아, 이거 지금 여기 지금 망부석이 보이네. 나중에 벌충하면 산소가 나타나겠다, 그죠? 여기 망부석 보이잖아. 감사합니다.